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탈석재라는 대리석 회사랑 르 마블이라는 대리석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고 기획하고 이끌고 있는 민병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액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용석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일상생활이나 이번 호텔에도 일반인들이 좀 보지 못했던 천연대리석이라는 소재를 좀더 쉽게 풀고 싶었고, 그걸 풀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토탈석재와 같이 그 기업의 여러 공간들을 리뉴얼하고, 그다음에 전시회에 나가는 프로젝트를 같이 기회를 주셔갖고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더 컴퍼니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해서 직접 납품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타 회사보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장점은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공급한다는 그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석재가 국내에 재고로 보관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조금 과감한 표현들. 예전에는 그런 것을 조금 감추려고 했다고 하면 요즘은 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탈 석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낸다는 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리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굉장히 고급스럽다, 비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것부터 깨고 싶었습니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대리석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새로움에 한번 놀라고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보고 다른 곳은 어떻게 꾸며놨을까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 이런 호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방을 이렇게 싹 옮기고 싶다보다는 이 공간을 머물렀을 때이 공간의 어느 부분이나 한 포인트라도 내 공간 어디쯤에는 표현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꼭.